이제 go. 안녕하세요. 프라임엑스의 안티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로결석이나 체외 충격파 시술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당연하게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는 보상이 됩니다. 통원 시에는 25만원, 옛날에 100%가 있자는 30만원까지 보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이제 100%가 있자, 90%가 있자, 80%가 있자마다 해당 퍼센트리마다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 수습이나 수습입니다. 그런데 체외 충격파 시술을 한 다음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시술처럼 수술비 지급을 처음에는 안 해줍니다. 그 보험사에서 항상 얘기하죠. 질병 수술비의 정의에는 절단, 절제가 해당이 되며 흡입이나 천재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항상 이런 멘트를 항상 날립니다. 그 모르신 분들은 또 지급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여기 약관에 나온 대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등입니다. 등. 등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부에 대해서 어떤 제거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랑 이제 통화해서 이거 왜 지급을 안 해줘? 병원비만 나오고 수술비는 안 나온대요? 여기서는 절단, 절제 외에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등은 어떤 환부를 없애는 거, 어떤 제거하는 의미를, 여기서는 환부를 없애는 거,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좀 보험에 대해서 안 해 이러면서 그 다음날 띵동하고 보험금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요로결석이든 체외 충격파 시술을 하면은 무조건 질병수습이나 또 다른 수술비가 있으면 지급이 된다. 100%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